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월부터 2, 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2, 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인실 이상 병실 입원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4인 이상 병실이 없을 경우 2, 3인실의 비싼 입원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이 부담이 낮아지는 겁니다. 복지부는 2, 3인 병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경우 이들 상급 병실 보험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 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현재 의료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